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경적 교리들이 기독교계에서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거듭나지도 않고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자연인이 스스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을 왜곡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오늘날 이렇게 성경 교리와 관련된 많은 논쟁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성경 일부를 믿는다는 이유로 거듭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논쟁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적정 구절을 발견하고서 그것이 자신들의 이단 교리를 만들기에 합당하다면 사용하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교리가 기독교 교리의 영역에서 자신들을 고귀하고 특별한 위치로 올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미혹당하여서 속은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이단들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18세기나 뒤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에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이들 이단들의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알지 못해서 기인한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신격이 계십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입증할 만한 선어 구절을 붙들고 그것을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돕니다. 성경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을 이용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증명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갖는 것은 성경이 성경 자체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몇 개의 구절을 성경에서 꺼내 거기에 몇 단어를 빼고 어떤 구절에서는 몇 단어를 첨가시켜서 문맥과 상관없이 끄집어내 잘 조립만 하면은 그럴싸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과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본성, 인격과 사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역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러한 구절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오 아버지시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 구절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등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이 구절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 어떠한 유대인도 지금까지 하지 않은 말을 주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 하나님의 첫 태생입니다. 그들은 민족 전체가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유대인 개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그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첫 아들인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거듭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첫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두 번째 아담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 완벽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 분 주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는 레위기 24장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격 속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혹시 또 잘못 이해해서 오직 예수, 예수 유일주의로 빠지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이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이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마귀가 지옥에서 사람을 태울 수도 있다면은 마귀는 지옥에서 사람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될 미혹은 마귀가 사람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진리의 정도를 걷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은 예수는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성령은 위로자,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이 예수는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투영해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생애 동안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제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친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이전에 누리셨던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씀을 아주 거북스러워해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숨기기 위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신이셨다, 즉 한 명의 신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저주하는 신성 모독적인 성경 변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한 신격에 속하여 계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73군데에서 서로 다릅니다. 1965년쯤에는 교회 일치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때는 감옥에 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장로교인들이 로마에서 요한복음 소책자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교 교수들이 공강복음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유독 요한복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요한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따로 해서 구별을 해둡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즉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든지 안 믿든지 각자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자유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를 믿으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 그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들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나는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면 그뿐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 기쁘게 생각할 뿐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부른다 해도 화낼 필요 없습니다. 성경 우상 숭배자라고 해도 전혀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형상을 하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배하고 있는 형상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이 말씀에 따르면은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을 형상 숭배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것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면 그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그뿐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믿는 바를 그대로 붙잡고자 할 뿐입니다. 디도 역시 요한의 증거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은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리스도인들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증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 성경은 그렇게 안 됐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경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1800년 이후로 인쇄된 모든 영어 역본들은 영어 성서 역본들은 히브리서 1장 8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구절을 바꿔버렸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구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주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이 구절만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변개된 영어 성서에서는 마태복음 27장에서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냥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중에 한 아들, A Son of God라고 주장하면서 구주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A Son of God, 그냥 하나님의 단순한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 성경을 누가 번역했든지 간에 그 성경은 마귀의 성경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변형산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 사건만 봐도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중죄를 저지르는 중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들은 그 외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신학적,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구절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뭔가 함축되었거나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맺고 계시지만은 아들이 성육신하기 전에도 항상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지위, 즉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순종하는 인간으로서의 지위는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신격의 한 분으로서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감사합니다.